오늘 원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두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한 승리자의 긍지도 높이 희망찬 새해를 마중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두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지금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두돌 경축 조선인민군 협주단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30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성조항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평양 참관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과 무관들, 외국 선임들이 공연에 초대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 사령관복을 대려리어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두돌새 즈음에서 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도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 종합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 깊게 펼쳐보였습니다. 한편 해안광장에 펼쳐진 강원도 려명원들의 경축무도회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몰려주신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굳건히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없는 고마움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양강도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경축공연에서 출연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셨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고 미래가 굳건히 담보된다는 것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종목들에 담아 훌륭히 펼쳐보였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더 잘 받도록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대를이어 끝까지 완성해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자강도 청년학생들의 경축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혁명 무력을 불패의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없는 신뢰와 흠모의 마음을 격조 높이 토로했습니다. 강계 광장에 펼쳐진 이곳 요명원들의 무도회는 경축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흥겨운 춤바다를 펼친 요명원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평안북도 예술극장에서는 이곳 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경축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예술단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린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험한 산발과 바닷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전연 초소들을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며 인민군 군인들에게 무적의 탐욕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혁명 영도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그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부강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 세울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함흥문화회관에서는 함경남도 유명원들의 경축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합창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노래 리원곡 그이 없인 못 살아,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부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관람자들은 경연인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승리만을 떨쳐온 지난 2년간의 용족 투쟁의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그 어떤 전지 풍파 속에서도 김종훈 원수님 따라 곧바로 한 길로만 나아갈 불타는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해주시 중심광장에서는 이곳 여명원들의 경축 무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도회 참가자들은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꽃펴주시는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의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 수 없는 인민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 세울 불타는 교리를 안고 흥겨운 춤바다를 펼쳤습니다. 황해북도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축공연 전세만세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도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여성 삼중창, 복받은 인민의 노래, 가야금 독주, 저서의 범, 무용 샘물토에서, 짧은 극 삶의 위치, 합창 조국 찬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로 해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청진 학생 소년 궁전에서 진행된 함경북도 청년 학생들의 경축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기업을 꿋꿋이 이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한편 도문화회관에서는 함경북도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경축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을 보며 관람자들은 경야는 원수님의 용도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온 지나온 2년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았습니다. 라선 극장에서는 라선시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축 공연이 있었습니다. 설화와 합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으로 시작된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또 한 분의 위대한 영상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남포극장에서 진행된 남포시 예술인들의 경축공연에서 출연자들은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무력이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쳐온 데 대해서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한편 남포시 청년학생들은 무도회를 펼치고 경야는 김종훈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군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 안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슬기와 용맹을 떨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두돌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30일 당창군 기념탑 광장, 개선문 광장,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희세의 선군용장이신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김일성, 김종일 조선의 정년전이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무도회 상들마다의 세차게 굽이쳤습니다. 경쾌한 창단에 맞춰 다채로운 춤율동을 펼쳐가며 청일학생들은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는 데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도돌세즈음에서 외국 선박 선원들의 경축 집회가 흥남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함흥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에 달려온 국적 선박 춘향 8호 선장 선원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GPS 요원설자들은 기용년인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진보적 인류의 영광이며 행복이라고 하면서 영적 조선인민군과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기용년인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일심단결하여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위협 수행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기용년인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기용년인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두돌새 즈음하여 외국 선박 선원들의 경축 모임이 원산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에라리온 선박 춘향 17호 선장 선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기용년인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군건설 사상과 리론을 계승 발전시키시어 조선인민군을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과 조선 통일위협 수행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기용년인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30일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주체적인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인민군대가 항일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장성 강화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이들은 전시된 자료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인민군대를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전하는 사정물들 앞에서 참가자들은 발걸음을 뗄 줄 몰랐습니다. 주체적인 군건설 사상과 독창적인 손군 정치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의 불멸의 손군혁명 용도 업적을 전하는 사적 자료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초소의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는 전선 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오려와 가슴 뜨거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적관의 여러 전시실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군 혁명 사상과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받들어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와 군인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 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평양, 평성에서는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어제보다 3도 내지 6도 더 높아져 날씨는 푸근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거의 없었으나 소이안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12월 31일 화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금음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려서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오늘 정도 되겠으며 날씨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영하 2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다가 2m 내지 3m로 높아지겠으며 조선 동서해 북부 해상에서 개요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개요다가 흐려서 오후에 한두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다가 2m 내지 3m로 높아지겠으며 개요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